범야권의 통합은 시대적 소명이고 국민의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된 정관이 새로 탄생해서 진정으로 민의를 수렴하고 국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그런 정당으로 거듭 태어날 것을 요청하는 국민의 기대에 맞을 수 있도록 민주당 그리고 시민통합당 한국노총이 통합을 하기 위해서 합동 수위면의 제2차 회의를 오늘 개최하게 됐다는 예정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지금 통합도 중요합니다만 더불어서 혁신된 정당, 변화된 정당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과정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믿고 지지하고 참여하고 특히 젊은 세대들이 기꺼이 참여할 수 있는 정당, SNS가 탑재된 새로운 소통 문화가 반영된 정당으로 제대로 된 정당을 만드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그 수개월간 여러 가지 논의를 해왔습니다만 이제 중요한 쟁점들은 거의 합의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1차 수기관 합동회의를 계기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당명과 당강령, 당은 아주 중요한 것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자마자 바로 통합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노총이 세 분 정당에 힘있게 결합하고 참여를 해서 우리 사회 가장 커다랗고 본질적인 문제인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을 서 것으로 살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선 대선 국면에서 반드시 이 승리해서 우리 사회가 보다 잘 사는 사회, 보다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